둘이는 어떻게 알았는데 나는 얘 30년 넘게 알았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개그맨 동엽이 형 있어. 개미 퍼먹어 하는 동엽이 형. 알지. 동엽이 형이 대호랑 같이 지내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둘이 성격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친한 친구를 소개해줄게. 신우야. 해가지고 신우를 내가 소개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대호가 그럼 내가 또 친구를 소개해줄게. 그래서 근우를 또 소개해준 거야. 이제 5년 되지. 5년 됐는데 남자들끼리 그렇잖아. 맥주 한잔 먹으면서 짠짠 하다 보면 친해지고 그냥 자기 이야기하고 그냥 82년생 그냥 친구다 보니까 바로 친해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우민이까지 만나게 된 거야. 만약 야구를 안 만났더라면 이런 친구들 못 만났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고희 형 같은 경우도 그냥 한갑을 그냥 지나갔거든. 가족끼리 밥 먹고.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였어. 꼭 한 번은 아버님 생신을 꼭 축하해 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났던 게 내 친구들이 트로트 가수인데 생신 때 노래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부탁을 했잖아. 근데 진짜 바쁜 스케줄인데 너 시간 다 내서 와줘가지고. 친구들하고 춤추고 거기 오신 아버님 친구분들 뭐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놀고 그냥 마치 그냥 무슨 파티 같았어. 야, 그거지. 어. 진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 또 우리 뭐 또 뭐 이렇게 줬었잖아. 봉투 줬어. 근데 근데 우리가 딱 딱 안 받았어. 안 받았거든. 요 한 명만 받아갔어. 요 한 명만 받아갔어. 아 받아갔어. 나는 받아갔지. 다 받아간 줄 알고. 나는 왜 받았냐 그러면 부산은 별로 이렇게 결혼식이나 이런 거 같이 가면 또 다시 차비하라고 얼마 주는 게 도마시가 있어. 나는 도마시 있네요. 주고 받았는데 봉투를 봤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비 이제 차비. 아니 그때 우리 이제 차에서 이제 공항 데려다주면서. 뭐 봉투를 주더라고. 근데 구윤이는 약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받아야지 주는데. 아니 주는데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뺏어가지고 야 채하라. 채하라 이거 딱 이렇게. 근데 사실 나는 이게 얘가 딱 뺏었잖아. 왜 그러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가 다 뺏어 다 줬잖아. 근데 신유 한 마디 했어. 채하라. 나도 돈 번다. 그 말 좀 멋있었다. 돈 좀 번다. 유세 떨지 마라. 나도 번다. 이러면서 맞아. 딱 주고 재수 씨한테 줘라. 재수 씨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 역시. 역시 평산신 씨. 결론은 내가 얘기해놓으면 얘가 다 지 걸로 다 해. 그리고 나는 사실 그때 가족 여행을 잡아놨었거든. 근데 가족 여행도 뭐 다 취소하고. 이제 먼저니까 여행은 또 언제 갈 수 있잖아. 아니, 나는 스케줄이 전혀 없었어. 그래. 아니야 너 스케줄 하나 빼고 왔잖아. 나 하나 뺐다 하나 뺐어. 지금 이대호 지금 선수 아버님 지금 생신에 가야 되는데 스케줄 안 갑니다. 바로 딱. 야 너는 끝까지 멋있구나. 아버님 어머님한테 좀 이 뭐야 어깨가 올라가야 된다나. 내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분위기도 띄워주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효도한 기분이 나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고 이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버님 축가도 같이 해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너무 고마웠는데 너희들한테 고맙다는 말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밥을 함께 해주고 싶었어. 근데 오! 대박! 뭐야 이거 지금?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야!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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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통화 있는데? 방금. 아니 방금 여기 화면 속에 아버지 영상 통화 맞아. 아버지 전화번호. 야, 내가 자주 드려. 아이고. 영상 아버지. 잘 계시죠? 그래. 그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죠. 이거
바꿔줘야지. 아니 얼굴 안 바꿔주면 좋겠는데. 나는 안 바꿔주나. 그래. 사위 바꿔줘야지. 나는 안 바꿔주나. 내가 아들인데 니는 나는 안 바꿔주나. 네, 아버지 끊겠습니다. 진짜 얼굴만 보고 끊어버린다. 와. 아버님 오실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 나는 솔직히 스타들이니까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오늘도 왔다고. 그때 이제 대스타들이 이제 세 분이 오고 너무 좋았고 노래 같이 할 때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꿈도 옛날에는 가수 되는 이런 게 쫙 있었어요. 아. 무대에 이제 해갖고 콩쿨대 같은 데 한번 나가고. 아까 아버님 안 계실 때도 이야기 다 했어요. 공연할 때도 아버님 마이크 제일 오래 잡고 계셨다고. 내가? 아, 나는 안 그린 건데. 내가 붙잡고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위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아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키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아버지 나무꾼 나른냐 당신의 대화가 잘해요 사랑해 다 같이 나무꾼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가족뿐이다 10살 때부터 시작했고 32년을 프로 생활, 야구 생활을 할 때 동안 정말 은퇴하기 전까지는 진짜 친구들 챙길 그런 시간 여유조차도 없었거든요. 진짜 요즘에 들어서 친구들이 너무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는 잘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할 이유도 없고 네, 또 정말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친구인 것 같아서 힘들 때 친구들 좀 더 찾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맨날 강한 모습만 보였으니까 또 다른 모습도 보게 돼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고 열심히 해왔고 이런 게 많지만 제2의 인생도 이런 꽃길만 걷기를 저 역시 친구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대호 화이팅! 태호야 사랑해 건강하자 이대호 화이팅!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